5월 16일이에요. 2023년 5월 16일입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ABC주의에서, 어저께 제가 했던 얘기를, 몇 마디를 좀더 부과를 해보려고 그래요.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재밌죠? 사람들이 이제 민주주의라 그러면 이게 뭔지는 다 알잖아요. 민주주의. 영어로, 디마크래시. 디마크래시. 그렇죠.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이걸 뭐다 당연하게 우리가 어떤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현상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사실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떤 일시적 현상이에요. 일시적. 굳이 이제 비유하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부터 이제 겨울까지 있는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결정하는 것. 봄부터 겨울까지를 결정하는 요소, 이게 뭘까요? 무엇을 봄으로 하고 무엇이 겨울을 만드는지, 그걸 결정하는 요소는 일조량이죠. 그죠? 햇빛의 양입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정도가 우리가 느끼는 봄과 가을과 겨울의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조량의 차이가 식물의 생양, 생장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씨앗 상태, 씨앗 상태에서 꽃이 피고, 꽃, 5월의 꽃. 이번 부제가 5월의 꽃이에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다시 소멸이 아니죠. 소멸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휴식, 휴지, 휴지 기간이라 휴지 기간. 이게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그렇죠? 이게 봄, 씨앗 상태. 봄이고 꽃이 피면은 여름이고 봄부터 여름 사이가 되겠네. 봄부터 여름 상태. 굳이 비유하자면 겨울부터 초봄까지. 열매는 이제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고 다음에 휴지 기간 땅속에 다시 언둔하는 기간 겨울 때문에 일조량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그대로 일조량을 생산력으로 바꾸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생산력이 과거 이제 원시 시대라든가 뭐 봉건 시대라든가 뭐 중세라든가 뭐 조선 시대라든가 뭐 고려 시대라든가 등등 이때를 우리가 굳이 비유하자면 겨울 같은 상태이고 여기서 생산력이 산업화와 더불어 생산력이 상당히 발전했죠. 생산력이 일조량이 늘어난 거예요. 일조량이 생산력을 이걸 그냥 일조량과 동치시키는 겁니다. 동치시켰을 때 비유하자면은 이 상태 산업화가 되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산업화는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화 가능해요. 민주화라는 어떤 꽃이 피는 거죠. 꽃이 피고 그죠? 그런 다음 또 가을 잊어버리면 민주화 혹은 혹은 자본주의라 그럴까요? 자본주의. 자본주의라는 꽃이 피고 하나의 꽃이죠. 그죠? 꽃이고 그리고 일조량이 또다시 변화함에 따라서 또 다른 상태로 다른 상태로, 다른 형태의 상태로 전이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어떤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일조량과 햇빛의 양과 생산량은 완전히 이제 등치시킨 동일한 관계입니다. 생산력이라고 하는 일조량, 생산력이라는 일조량에 따라서 우리 사회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 체제의 생장이라고 할까요? 생장과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생장과 변화의 어느 한 시점의 상태, 그게 민주주의이고, 다른 말로 또 혹은 자본주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둘다 기본적으로 산업화의 산물이죠. 산업화가, 1800년대 초,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을 하고, 산업혁명에 따라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라는 생산력, 이 결정되고 이러한 생산력이 결정됨에 따라서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또 형성되고 그죠? 생산력이 이게 일조량이 변화하게 되고 그 체제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꽃이 핀 거죠. 꽃이 피고 자,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정보화 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정보화에서 한칸더 나아가서 이제 AI 시대로 AI 시대. 그러면 또 다시 생산력의 변화입니다.
생산력의 변화 발생하고, 따라서 생산력의 변화는 또 다른 체제, 또 다른 체제의 등장을 예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기할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의 어떤 그냥 당 이걸 뭐 구조적 제가 주로 하는 말이 구조적 패스 경로 뭐, structural 패스 구조적이에요. 이거 누가 잘하고 못하고 어느 한 국가 제가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국가라든가 혹은 뭐 단체라든가 혹은 개인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개체들의 어떤 활동 혹은 뭐 이상 혹은 뭐 추구하는 바 등등 이러한 것들은 다 이러한 structural path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죠. 미국의 팽창주의라든가 등등이 다 이러한 단계 전체적으로 전체 큰 그림이 이래요. 이 큰 그림 속에서 이제 작은 그림이 국가의 어떤 방향성이 결정되고 국가의 방향성이 결정되면 그 속에 기업과 개인의 어떤 삶이 결정된다. 전체 제일 먼저는 일조량의 변화, 일조량의 변화가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그것이 기업과 개인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일조량이 생산력이죠. 생산력의 변화. 자, 이런 틀이에요. 여기 기본 큰 틀입니다.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요 얘기를 왜 하느냐 하니까 지금 이제 오늘부터 ABC 코딩 관련해서 이 영상을 쭉 올리게 될 겁니다. 올렸는데 굉장히 단순해요. 뭐 굉장히 단순합니다. 메뉴도 엄청 단순하잖아요. 프로덕트 상품이에요. 상품 검색하는 거고 그다음에 클래스 상품의 종류를 검색을 해보는 거고 유저 사용자 이용자를 검색을 해서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해보는 거고 홍길동 홍일동 홍이동 홍삼동 그죠? 그리고 그룹 기업이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뭐 이러한 기업들 중앙병원이라고 하는 단체를 검색을 하면 이 검색 결과에 따라서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어떠하고 그죠? 그리고 이 기업의 어떤 파이낸셜 스테이먼트 재무제표는 어떠하고 파이낸셜 레이쇼 재무지표는 어떠하고 뭐 등등입니다. 여기 다예요. 이게 다고 매우 단순합니다. 매우 단순합니다만은 뱅크라고 해봤자 간단하게 네임 밸런스 퀀티티 그래서 화폐 내가 보유하고 있는 화폐의 종류와 그 화폐의 잔액과 수량 밸런스와 퀀티티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했는데 왜 이렇게 둘로 표시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ABC 메인 화면은 이렇게 전자동 자본주의 이렇게 한 줄 달랑이죠. 매우 심플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코딩 시간에 실습으로 하나 뭐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내부에 굉장히 정교한 알고리즘이 많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 정교한 알고리즘들을 지금부터 좀 오늘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ABC는 요 시스템 ABC 뱅크라고 하는 것 혹은 ABC 마켓 두 가지 같이 들어있어요. ABC 뱅크와 그리고 ABC 마켓 프로덕트 클래스 마켓이고 그리고 유저는 개인이고 그리고 그룹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둘레 다섯 개의 항목입니다만 다섯 개 속에 거의 필요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첫째 뱅크 모듈이죠. 뱅크 모듈은 얘는 일단 기존의 금융산업이 다 들어가 있죠. 기존의 모든 금융산업을 포괄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와 프로덕트 타입 혹은 클래스는 기존의 모든 상품을 다 포괄함 상품과 상품 종류를 다 포괄하도록 구성을 했고 그리고 유저는 일단 전 세계 75억 인구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룹은 세계 전역에 있는 수억 혹은 수천만이죠. 수천만에서 수억에 달하는 단체의 뭐 기업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지만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큰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큰 시스템이에요. 왜 이렇게 근데 시스템을 이렇게 단순하게 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단순한 게 좋은 겁니다. 단순한 것이 좋은 거예요. Simple is the best. 항상 강자지만은 Simple is the best. is the best. 최고이고. 그두 번째 이유는 하나 더는 이 75억 인구가 만약에 이용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서버 자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버 익스펜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버 익스펜스를 최소화시키는 거. minimize. 최소화시킬 방안으로서 가장 단순한 UI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커니즘. 각종 메커니즘을 매우 단순하게 구성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그룹 아시죠?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에 이용한 알리익스프레스. 제가 정확한 정보나 조사 못했습니다만은 연간 서버 비용이 거의 뭐 5조 원 전후라고 들었어요. 5조 원 서버 비용만 상당하죠. 쿠팡도 서버 비용이 아마 이 10분의 1인 쿠팡이 한 5천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또 서버 비용, 서버와 관련된 재반 비용이 서버의 운영과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이 5천억 정도 소요된 연간 이렇게 쓰고 있는 걸로 대충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ABC는 알리바바나 알리익스프레스보다도 훨씬 더큰 규모입니다. ABC가 쿠팡보다 훨씬 큰게 알리바바이고 알리익스프레스죠. 알리익스프레스로 얘기할게. 알리바바는 그룹입니다. 그룹이고 뭐 두 개가 사실 같아요. 알리바바가 알리익스프레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쿠팡보다 훨씬 큰게 알리익스프레스이고 알리익스프레스보다 훨씬 큰게 우리 ABC 시스템. ABC 마켓. 훨씬 더 크게 구성을 했어요. 이게 훨씬 더 크다는 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뭐 알리익스프레스는 들으면 뭔가 엄청나게 많아 보이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 여기에 알리익스프레스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주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있는 시스템을 좀 파악을 하느라고 여기 있는 시스템 알리익스프레스가 제공하는 기능들은 몽땅 다 우리 ABC 마켓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셀, 판매자 등록하는 거, 고객센터 뭐 등등등등 하고 뭐 온갖 종류는 다 카테고리, 여성 패션, 남성 패션, 전화 통신, 또 서브 메뉴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기능이 몽땅 다 들어갑니다. 몽땅 다 들어가도 이렇게 우리는 심플하게 ABC는 심플합니다. 훨씬 더 심플하지만 기능은 다 가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도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는데 그런데 ABC 마켓은 알리익스프레스보다도 훨씬 큰 규모이지만 비용은 5조 원의 100분의 1 이하로 줄이려고 합니다. 100분의 1 이하로 서버 비용, 서버 익스펜스, 서버의 그러니까 유지 보수 뭐 업데이트 등등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1 이하로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UI가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교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정교해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정교한지 그것도 하나씩 예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드리는데 또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어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굳이 얘기한 이유가 뭐냐니까 일단 산업화라는 게 발생을 하고 산업화 ABC 시스템을 제가 코딩을 하고 있는 ABC 시스템의 구체적인 서버 모듈 이게 서버 내용이에요. 서버 시스템이죠. 시스템 모듈 하나하나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많아 보이죠. 많아 보이는데 요거 모듈 하나하나를 이해를 하려면은 먼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순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왜 이런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코드 자체도 코드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하죠. 그래서 산업화가 시작이 되고 산업화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낳고 그렇죠?
먼저 여기서 자본주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어떤 하부구조, 하부구 체제의 하부구조가 구성이 되고, 하부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상부구조가 구성이 돼. 이런 형태예요. 이게 지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시기로 따지자면 1800년대 초부터 1800년대 초부터 지금 2000년대 초까지 약 200년간까지 약 200년간의 현상입니다. 년간의 현상. 그리고 인류 역사 뭐 수만 년인지 수십만 년 중에서 그 문명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수천 년간의 역사 중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혹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은 최근 200년간에 일어났던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또 ABC는 또 전혀 다른 현상이라는 거죠. 굳이 ABC주의, ABC점이라고 그럴까요? ABC점. ABC주의는 또 다른 현상입니다. 이것과 다른 현상이에요. 이거는 ABC주의는 굳이 정보화와 그리고 AI 기술의 등장인데 이전에는 자본주의라는 어떤 하부구조가 먼저 형성되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민주주의라는 상부구조.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리버럴 디모크라시를 말하는 겁니다. 1인 1표주의, 리버럴 디모크라시. 왜 1인 1표가 만들어졌는지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왜 주식회사의 의사의총, 주주총회를 하게 되면은 주주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량, 수와 양만큼 의결권을 가지죠. 그죠? 근데 민주주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학력이나 등에 따라서 투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한 표잖아요. 그게 리버럴 디모크라시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도 상당히 재밌는 건데 그건 언제 또 그렇게 된 이유 또 한번 또 다음에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하부 구조가 먼저 만들어지고 다음에 이어서 상부 구조가 구성이 됐는데 ABC주의는 굳이 표현하자면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를 동시에 구성합니다. 구조 플러스 상부 구조. 요게 ABC. ABC 뱅크와 프로덕트와 클래스와 유저 어떤 근데 얘는 이 자체로 생산력입니다. 이 자체로 생산력이고 이 자체로 체제예요. 체제이자 생산력. 이게 생산력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감이 좀 안 올 건데. 예. 이게 바로 생산력입니다. 생산력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생산력. 생산력이란 게 뭔지 이것도 조금 부연하죠. ABC주의는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를 그 자체로 합친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 기본 원인은 정보화와 AI 등 정보화 산업화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화와 AI의 등장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구조적 흐름 스트럭처를 패스입니다. 구조적 경로 굳이 스트럭처럴 패스 진행된 겁니다. 생산력이란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왜 ABC가 생산력? 이거는 그냥 웹사이트로 보이잖아요. 웹사이트인데 이게 생산력이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생산력입니다. 생산력이고 굳이 이제 5월 다음 달, 6월 달 정도면 베타 테스트를 시작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이 시스템의 이용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인지 등등을 다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될 텐데 이 웹사이트이면서 ABC 요거는 단순한 웹사이트 같지만은 단순한 웹사이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로 생산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면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품과 상품이죠. 상품 은 재화 더하기 서비스를 생산하는 를 생산할 능력 힘 이게 생산력이잖아요. 상품을 생산할 힘인데 상품과 상품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블루칼라죠. 블루칼라이고. 칼라라고 하는 어떤 육체 노동이라든가 단순 노동 그리고 두 번째는 화이트 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크게 어떤 생산력이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 예전 그리고 200년 전 산업화가 발생하기 전에 산업화 이전 시대에는 어떻게 됐나요? 이때는 인구의 90%라고 하죠. 90%가 농업과 관련된 직업이었어요. 농업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농사를 짓거나 혹은 지주거나 그죠? 인구의 90%가 이둘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이 인구 비중이 1% 미만으로 지금 줄어들었죠. 미만. 그럼 예전에 90%나 인구를 먹여 살리던 요 직업이 지금은 1% 미만으로 축소되었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력은 더 증가했어요. 생산력은 대폭 향상됐어요. 이거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잖아요. 마찬가지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있는데 이 웹사이트 제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ABC라고 하는 뱅크와 시장 요것도 생산력 중에서 ABC를 통해서 구성하는 것 ABC 뱅크와 마켓입니다. 뱅크와 엔더 마켓에서 기존의 2번 항에 해당되는 화이트칼라 노동 요거잖아요. 요걸 거의 100% 자동화 구성했어요. 거의 자동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당장은 뭐한70% 선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서 나중에 조만간 100% 수준까지 화이트 칼라 노동을 자동화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 화이트 칼라가 차지하고 있는 이 일종의 사무직 노동 그러니까 육체 노동이 아닌 노동자들이 거의 70%란 말이에요. 70%고 블루 칼라 실제 육체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30% 안팎 미만입니다. 그죠? 요 70% 인구의 과거 산업화를 통해서 90%의 인구 일자리가 1% 미만으로 줄어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ABC 뱅크와 ABC 마켓의 등장은 기존의 화이트 칼라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력이죠. 노동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화이트 칼라 노동을 1% 미만으로 줄인다. 그렇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게 이 시스템입니다. 전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메뉴도 몇개 없잖아요. 메뉴도 몇개 없고 들어봤자 검색창 하나 달랑달랑 있고 검색창 있는 게 다고 굳이 검색을 해서 뭐 한국은행들 하면은 한국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 나와 있고 그리고 한국은행 상품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나와 있고 요게 다인 것 같은데 그리고 유저 그룹 들어가면 유저 그룹에서 요 코드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릴 거예요. 유저 검색을 하죠. 홍일동 하면 홍길동에 대해서 요런 정보들이 쭉 나타나게 될 겁니다. 몇개 나타나지 않아요? 요 시스템들이 나타날 텐데 몇개안 되는 것 같지만은 요게 요렇게 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할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다음 달, 6월 달, 이번 달 5월 달에 코드는 거의 다 완성을 하고 그리고 다음 달에 실제 시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5월입니다. 5월에는 코드 내용을 좀 설명할 겁니다. 내용을 소개하고 좀 안내하고 또 설명도 좀할 겁니다. 설명하고 그리고 6월 달에는 실제 코드 다음 달이잖아요. 코드 시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 사람들이 이걸 그러니까 제가 클라우드에다 올려놓을 거니까 클라우드에다가 세팅을 해놓죠. 이걸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한번 이용을 할수 있도록 상품도 등록해보고 상품을 구매도 해보고 기업도 하나 설립을 해보고 그룹은 기업이나 기관 등입니다. 뭐 도청, 시청, 무슨 혹은 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등이 다 그룹이에요. 이런 그룹도 만들어보고 그룹 명의로 상품을 생산해보기도 하고 상품을 판매해보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뱅크 모드를 통해서 돈을 지불해보기도 하고 돈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만든 상품을 저기 뭐 스페인이나 스웨덴에 판매하기도 하고 혹은 포르투갈이나 영국에 있는 상품을 내가 사기도 하고 요 과정들을 실제로 6월 달에는 할수 있도록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코드 시연까지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 베타 테스트라고 얘기할게. 베타 테스트까지. 어, 정확히 얘기하면 알파죠. 알파 테스트. 알파 페이스. 알파 페이스. 페이스. 알파 단계. 그래서 필드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구성을 해요. 구성을 하는데 요게 이왕이면은 이 시스템, 이 ABC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방금 제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좀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요 코드를 보는 것이 코드도 보고 그리고 또 실제로 동작하는 것도 한번 경험해보고 하면 훨씬 더 좀 더 이해할 수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중요한 말이니까 산업화가 발생하고 그죠? 산업화 산업혁명이 있으면서 다음 뭐 첫째 자본주의라고 하는 어떤 하부 구조가 만들어지고 하부 구조 얘는 생산력입니다. 생산력의 변화 그리고 이 하부 구조가 민주주의 리버럴 디모크라시라고 하는 어떤 상부 구조 혹은 체제를 형성한 겁니다. 그게 요게 지난 200년 역사. 최근 200년의 역사. 마찬가지 정보화이고 특히 정보화에서 AI 기능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생산력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죠. 생산력의 변화. 특히 생산력 중에서 어떤 지식 노동 주요하게는 지식 노동 혹은 지능적 노동의 변화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죠? 요것이 동시에, 그러니까 어떤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새로운 하나의 현상으로 구성된 게 ABC입니다. ABC 자체는, 단순하게 알리바바처럼, 어떤 상품을 중국 전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야말로 뭐 수백만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어떤 거대한 유통 플랫폼이 알리바바예요. 알리익스프레스예요. 알리익스프레스. 비교하자 그러면은 쿠팡 알죠? 쿠팡을 한 100배 점 뻥튀기 하면은 그게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가 만들어집니다.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게 만들어지고 알리익스프레스에다가 여기다가 뭔가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만들어진 알리익스프레스에다가 몇 가지를 추가하죠. 그러니까 생산력 자체를 추가하는 알리익스프레스라고 얘는 유통이에요. 그냥 유통 메커니즘인데 이 유통 메커니즘의 생산력 자체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생산력 구체적으로는 지식 노동. 일반적인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사무직 노동자들이 하는 업무를 이 ABC라는 웹사이트가 다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이 시스템 자체가 일반적인 도청이나 시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의 역할을 다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이, 직원이 없이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꾼 것이 바로 ABC라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이 기본적인 큰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를 봐야 돼요. 그러면 코드 내용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뭐 제가 설명은 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좀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니까 이게 다 펑셔널 랭귀지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엘릭스라고 하는 펑셔널 랭귀지인데 우리나라 개발자 중에서 펑셔널 랭귀지를 쓰는 사람이 1%가 안 될 거예요.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라 하더라도 요 코드를 보고 아 저걸 저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했구나 저걸 저렇게 연결했구나 하는 걸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개발자 중에서도 1%가 안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이러한 생산력이라든가 하부구조나 상부구조 시스템 어떤 경제학적인 영역이죠. 경제학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 영역에 종사하는 뭐 경제학자들이나 뭐 경제학과 교수들이나 이 사람들은 또 코드를 몰라요. 그러니까 행간, 이공계와 인문계 이 말만 덧붙일까요? 이공계는 지성이 부족하고 인문계는 출신입니다. 지능이 부족하단 말이죠. 지능이 부족.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공계는 뭔가 좀 지성이 부족해 보이고 인문계는 지능이 부족해 보입니다.
인문계의 한계에 대해서는 제가 유럽의 대통령들이 1조 원, 만조죠. 만조를 날려먹은, 1만조를 날린, 유럽의 지도자들. 공통점, 인문계. 전부 인문계 출신. 네, 공통점. 예전에 이런 에피소드를 정리해서 올렸죠. 이 사람들은 지능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IQ 80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IQ 80. 유럽의 대통령 27개 나라죠. 27개 나라의 대통령들의 평균 지능은 IQ 80. 지능이 부족. 근데 20개는 또 지성이 부족하다고 표현해요. 지성. 지능은 있지만은 지성이 없다. 굳이 표현하면은 행간을 읽는다 그럴까요? 행간을 읽는 능력. 읽는 능력. 그건 인문계가 뛰어나죠. 인문계 출신들은 행간을 잘 읽어요. 그런데 행을 읽을 능력이 부족한 거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공계 출신들은 행을 읽는 능력이 있어요. 글자 그대로는 잘 읽습니다. 그런데 행간을 읽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 능력이 부족하죠. 그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이공계는 문자 그대로를 해석할 능력은 있지만은 숫자나 문자 글자 그대로를 잘 읽지만은 어떤 행간에 행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행간을 읽는 능력은 인공계는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인문계는 그 반대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니까 여기 지금 코드를 제가 작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설명을 쭉할 겁니다. 설명할 텐데 개발자들은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코드를 작성했는지 그 행간을 못 읽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시스템, 왜 이런 모듈들을 구성을 했는지, 왜 이런 모듈들을 구성했는지 설명해도 전체적인 그림을 읽지를 못할 겁니다. 개발자들은 그런 쪽을 잘 못해요. 개발자는 모듈 각각의 용도와 목적, 그리고 전체 시스템의 추구하는 바, 지향하는 바, 지향점을 이해하기 힘들 거라고 저는 봐요. 개발자. 그럴 거고. 반대로 어떤 경제학자나 금융공학이나 어떤 사회학자들은 이 코드의 전반적인 이 코드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코드가 이루려고 하는 시스템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는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코드 자체는 봐도 모를 겁니다. 코드를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코드를 못 봅니다. 코드를 볼 수, 볼 수. 그러니까 개발자는 코드는 볼수 있지만 행간이죠. 이해할 수 없고 이 사람들은 행간을 이해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행간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코드를 볼 수가 없습니다. 행을 볼 수가 없어. 네. 그래서 결국 아무도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낸 코딩을 하고 있는 셈인데 어쨌거나 뭐 자동차가 어떻게 가는지 아시죠? 자동차가 가는 힘, 엔진의 원리. 엔진은 흡기, 그리고 압축, 디젤 기관 압축, 그리고 폭발, 배기. 이 순서대로 이거 사행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사행정에 따라서 자동차가 운행이 되지만은 이 시스템을 모른다 하더라도 운전은 다할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ABC라고 하는 이 일종의 웹 어플리케이션이죠. 이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은 할 수가 있죠. 그죠? 이 만들어진 뱅킹 모듈과 그리고 유통 모듈, 시장과 은행, 금융산업과 어떤 시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을 아마 다음 달부터 베타 테스트하면 실제로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